지난번에 수행평가를 완전히 망쳐버려서 엄마한테 혼났지 뭐야. 저런 점수를 받아왔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서 공부를 해야 했어. 강우람은 내가 없으니 꽤 지루했던 모양이야.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그러다 알키온이 야생 타이니소어를 감지했고. 뭐야 강우람은, 너도 타이니소어 찾으러 왔어? 그러는 너는 공부하러 안 가고 여기 왜 왔냐? 우연히 만난 강우람과 나는 배틀까지 하게 됐어. 그럼 이번엔 배틀로 승부를 내자. 좋아, 언제든 받아주지. 마지막 기술이다. 최대 진력으로 맥시멈 파워. 이겼다. 앞으로 타이니소어를 계속 모으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 놀이공원에 모인 다섯 명의 채집가. 자네 대학생이었나? 굳이 따지자면 학교엔 나가지 않지만 말이야. 이유는? 한마디로 수준이 안 맞아. 너무 유치해. 난 컴퓨터와 로봇공학이 전공이지만 화학이며 생물학하기까지 예전에 다 따놨다고. 대단해. 정말 세상을 놀래킬 준비된 인재야. 나는 특별해. 오, 드디어 성공인가? 타이니소어의 파동을 잡아냈어. 좋았어. 그럼 이제 이 수치를 탐지 레이더에 끌고 와서 일치시키면. 왜 반응이 없지? 신호가 너무 약한 건가? 탐색 범위를 좀 더 넓혀봐야겠어. 역시 찾았어. 이제 저 위에 지도만 겹치면. 레이더로 위치를 찾는 데 성공했나? 그래, 타이니소어는 바로 놀이공원에 있어. 어디더라? 하나! 타이니소어 캡슐이야. 뭐야, 이거였어? 응? 그건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치? 맞아! 항상 가지고 다니지. 자! 네가 그걸 어떻게... 얼마 전에 무슨 박사님이라는 영감님이 오셔서. 네가 용찬이의 좋은 라이벌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너도 이 캡슐이 필요할 게야. 이걸로 타이니소어들을 잘 보호하려무나.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럼 이건 필요 없다는 거잖아. 아, 잠깐, 이왕 가져온 거 기꺼이 받아주지. 앞으로 엄청 필요해질 테니까. 용찬아, 타이니소어는 역시 이 놀이공원 안에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많다. 왠지 신난다. 여기 롤러코스터가 유명하다며? 장세모, 우리가 지금 놀러 왔냐? 타이니소어부터 찾아야지. 맞다, 그랬었지. 근데 강우람, 진짜 우리랑 힘 합치는 거 맞지? 당연하지. 그 제이라는 사람한테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걱정되는데. 근데 우람아, 쟤들이랑 같이 타이니소어 모은다는 거 진심이야? 그런 척하는 거지. 타이니소어가 나오면 전부 내가 공룡 채집 빼버릴 거야. 다 들리거든. 그리고 네가 먼저 공룡 채집해도 배틀하면 결국 내 차지거든. 뭐가 어째? 또. 그 셀 못 참고 또 싸우니? 조용히 좀 해라. 아무튼 지치지도 않아요. 같이 가. 경준아, 타이니소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해? 그러니까 탐지봉이 가리키는 곳은 저쪽이거든? 이 안내지도에서 찾아보면. 엄청 넓다. 호수를 사이에 두고 야외 무대랑 롤러코스터가 있어. 두 팀으로 흩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좋아, 그럼 난 롤러코스터 쪽을 찾아보겠어. 가자 장세모. 그럼 우린 야외 무대 쪽이 되나? 얘들아, 저기 봐. 조신비의 포스터잖아. 뭐야? 공연하나 보다. 날짜가 오늘이네. 그럼 더욱 서둘러야 돼. 조신비한테만큼은 타이니소어를 뺏기기 싫으니까 가자. 자,
바다 위 같아. 우와! 신비가 공연 중이야.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 야야, 홍유미. 우리 초신비 공연 보러 온 거 아니거든. 알지만. 어? 어, 저기 봐. 이번에도 타이니 소어들을 공연에 이용하고 있어. 정말이네. 근데 타이니 소어들은 즐거워 보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노래하고 있는 신비는 참 예쁜 것 같아. 나도 좀 줘봐. 아, 확실히 예쁘긴 예쁘다. 용찬, 아깐 공연 보러 온 거 아니라며? 저 깜빡했네. 아무리 실제 성격을 알고 있어도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이뻐. 맞아 맞아. 정신들 안 차리지? 그건 그렇고 타이니 소어 반응은 어때? 아직도 많이 약해. 그럼 여기는 놔두고 저 뒤를 찾아볼래? 어디? 야외 무대 뒤쪽? 혹시 초신미가 갖고 있는 타이니 소어에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럼 빨리 가보자. 어. 초신미한테 들키지 않게 다들 조심해. 알았어. 역시 타이니 소어의 반응은 놀이공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 정확하게 어디? 그게 정확한 장소까지는 모릅니다. 탐지기용으로 일부러 개조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 왕자님, 타이니 소어 탐지기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요. 맞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이대로 놀이공원까지 쭉 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큰 어른들이 말이야. 그 툭하면 우는 버릇 좀 고치고. 울어서 죄송합니다, 왕자님. 아, 그만 울라니까. 음향이랑 조명이 지난번보다 좋네요. 그렇지, 만족스러워. 호숫가로 와버렸네. 알키온, 타이니 소어 반응은 좀 어때? 아직도 약한데. 아무래도 이쪽이 아니라 저쪽 같아. 반응이 저기에서 온다고.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말이야? 거긴 가구라미 간 쪽인데 어쩌지? 근데 지금까지 반응이 있는 걸 보면 걔들도 아직 못 찾았나 봐. 일단 가보자. 그러자. 잠깐, 이게 누구실까? 뭐야, 들켰잖아. 들켜? 설마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가려고 한 거야? 공연 중인 거 아니야? 지금은 휴식 시간이야. 너희들 타이니 소어 찾으러 온 거 맞지? 아니거든. 그냥 놀러 온 거거든. 거짓말. 여기에 야생 타이니 소어가 있다는 것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어. 맞아. 내가 이미 감지했거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그 기계가 알려주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어쩔 건데. 넌 어차피 지금 공연 중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날 위해 좀 잡아다주면 좋겠어. 뭐라는 거야? 그걸 너한테 왜 주야? 맞아. 그럼 배틀로 결정하던가. 새로 찾을 타이니 소어를 걸고 내기를 하는 거야. 어때? 바로 이번에 이기면 타이니 소어가 한 번에 두 마리라는 뜻? 당연히 할 거지? 그렇구나! 당연히 해야지! 대신 지면 한 마리 더 주기. 약속한 거당? 약속한다! 이야, 나 용찬! 잠깐만, 용찬! 가만히 부탁해! 각오해! 가라! 멘탈!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에이큐! 같이 캐! 떠나자! 데몬! 니크스! 타이니 소어! 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아직 새로운 타이니 소어를 찾은 것도 아니잖아. 맞아. 이럴 때 우람이가 먼저 공룡 채집하면 그땐 어쩔 거야. 그러게! 하지만 나용찬, 우린 이미 배틀필드로 넘어왔어. 이번에 치면 넌 한 마리를 더 줘야 해. 새로운 타이니 소어가 아니어도. 또 당했잖아. 상관없어. 이기면 되니까 가라! 바퀴 캐팔로 사누스! 전부 계획대로네. 모여라, 공룡들이여! 바퀴 어택! 저건 지난번에 스테고를 쓰러뜨렸던 공격이야. 우람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롤러코스터 주변 수풀에서 반응이 느껴져. 우리가 나영찬보다 먼저 발견했다. 우람이 최고다. 난 운이 좋다니까. 어떤 다이소어일까? 어? 전원승도? 뭐야? 빨리 놔줘요! 양전이 있어야 합니다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너는? 오랜만에 보는 백성들이네. 타이니소어는 단념해. 내 거니까. 파키캣까지 뺏기고 말겠어. 용찬, 저 중에서 진짜 데이너니쿠스를 찾아야 돼. 하지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감찰단이 빅슬랙! 좋아, 성공이야! 어림없지. 이번 공격도 강력하니까 기대해. 날카로운 발톱! 블레이즈 스크래치! 파키킬! 우려미! 이대로 가다니 지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해. 그럼 승부가 난 것 같으니 이번엔 마무리하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집념의 깨물기! 마우스 랩! 난 절대로 지지 않아! 힘찬 회오리처럼 탑스핀! 제법이네? 용찬아, 저기 좀 봐! 저 한 마리만 어지러워하고 있어! 맞았어, 용찬! 그럼 저게 진짜 데이너니쿠스구나! 좋았어! 마지막 기술이다! 닥치기 제왕! 헤딩 마스터! 안타깝지만 무승부네. 이번에 정말 멋졌어, 파키켈. 신비야, 거기 있었어? 무대 올라갈 시간이야. 얼른 서둘러요. 네. 승부는 다음에 내자. 그때 내가 꼭 이길 거야.
무승부였지만 훌륭한 배틀이었어. 그리고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아, 그건 그렇지만. 맞다! 새로운 타이니소! 왕자님! 스피노사우루스이옵니다! 어디로 간 거야? 오른쪽이옵니다! 이쪽? 거기 왼쪽! 아, 이쪽이구나! 아, 대체 어디 뭐 있는 거야? 저러다 놓치겠네! 또 넘어지네. 우람이었으면 벌써 잡았을 텐데. 시끄럽습니다요. 왕자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요. 나름으로다가. 안 돼! 어쩐다! 땀 흘리는 왕자님은 좀처럼 보기 힘든다! 왕자님, 저쪽이 옵니다! 목말라... 못 봐주겠네, 정말! 그지? 내가 잡고 말지! 그건 괜찮으십니까요? 도마뱀이다! 어, 저기에요, 저기! 여긴가? 찾았다! 넌 이제 내 거거든! 아, 뭐야! 안 돼! 간다! 절대로 포기 안 해! 브라마! 스피노는? 여기에 있지! 그 덩치에 엄청 잽싸더라! 난 서투른 도련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자, 공룡 채집하자! 그래, 채집 광선! 디터! 빨리 해! 알겠어! 채집 광선! 멋있어! 공룡 채집! 브라마, 성공한 거야? 멋지다! 그야 당연하지! 이건 나니까 성공한 거야! 스피노, 넌 내 거다! 이겁하다! 그 스피노는 원래 내 거였다고! 쟤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먼저 공룡 채집했는데 당연히 내 거지! 아니야! 분명 내가 먼저 공룡 채집할 거였다고! 거참 말 많네! 그럼 배틀로 승부를 내자! 불만 없는 거지? 바라던 바다! 잠깐 기다려! 어? 그 배틀은 나랑 해야겠어. 누구세요? 우라마, 저 사람도 채집가요. 뭐? 왕자님, 새로운 채집가이옵니다. 너는 누구니? 난 제이. 난 하빈이다. 우라마, 다용찬이 말했던 그 제이라는 채집가 말이야. 어, 저 사람인가 봐. 어이 꼬마들, 나용찬과 아는 사이냐? 난 꼬마가 아니야, 강우람이다. 난 루이 킴! 이분은 루이 왕자님이십니다요! 뭐, 아무래도 좋아. 너희들 지금 배틀을 하려던 참이었지? 둘 중 한 사람은 내게 자리를 양보해라. 그럼 착한 어린이상으로 이걸 주지. 아, 타이니스워? 저건! 스테고사우루스야! 아, 정말로 주는 거야? 아, 왕자님! 물론이지. 너 대신 배틀을 하게 해준다면? 좋아, 그럼 내가 양보할게. 왕자님! 저 스테고사우루스는 뭐 어때? 배틀을 하지 않고도 타이니소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요건 내가 가져가고 즐거운 배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이로이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싱겁기는. 그럼 시작해 볼까? 그래, 좋아. 우라마 조심해. 저 사람 굉장히 세 보여. 걱정 말라고. 가라, 메칸! 해치워 보자. 기토, 스피너. 스피너. 타이니스워. 최강의 배틀을 보여주마. 아딘, 안킬러. 타이니소 오! 피노!
스피노사우루스가 저 공룡보다 두 배는 크다. 그럼 쉽게 이기겠는걸? 제 작전은 있나? 걱정 마. 첫 공격은 양보하고 지켜보겠어. 하지만 그 뒤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을 거야. 가랏! 안킬로사우루스! 우라마! 단숨에 해치워버려! 좋아! 이걸로 쓰러뜨려주지! 멈추지 않는 공격! 얼티밋 어택! 그래, 와라! 궁극의 방! 디펜스 위저드! 방어가 강력해서 공격이 통하지 않아! 저걸 어떻게 뚫지? 지금은 공격 카드를 써도 큰 충격을 못 줄 것 같은데? 스피노사우루스! 잡아서 내던져버려! 그렇게 나오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지옥의 꼬리 마그마 스매시! 자, 이걸로 끝내지! 마지막 기술이다! 분노의 돼지! 메이킹 어스! 이제 끝났군. 자신만만하게 덤비더니 겨우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나? 이러면 배틀이 너무 시시하잖아. 연습 좀 더 하고 와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쉽게 지다니. 아, 기운내. 아구람! 나용창!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우람이가 제이라는 사람한테. 뭐? 제이가 왔었어? 아, 힘들게 잡은 스피노사우루스를 빼앗겼네. 아, 기분 나빠. 뭐? 배틀 연습 좀 하라고? 다음엔 반드시 꺾어갈 거야. 이런 시시한 장난감에 속아 넘어가다니. 그래서 타이니소어가 아니라고 말하려 한 것이옵니다. 짜증나지만 이거 꽤 잘 만들었잖아. 그건 그렇사옵니다. 이로 이유 제인지 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